네, 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7월 20일자 기사입니다. 한동훈 결선 땐 쉽지 않을 수도, 낮아진 투표율 누가 유리할까? 국민의힘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가 시작되며 차기 여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19일 사실상 막이 올랐다. 정치권에서 1강 한동훈, 2중 나경원, 원희룡 구도란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막판 세 가지 변수가 당권 향방을 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9일부터 이틀간 차기 당대표 선출위한 7월 23일 전당대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를 한다.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2일 ARS 투표를 추가 진행한다. 또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병행한다.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 80%와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뽑는다. 1차에서 과반 투표자가 있을 경우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 선출이 확정된다. 과반 투표자가 없는 경우 닷새 뒤인 28일 1, 2 후보 간 1대1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후보 지지율이 다른 경쟁 후보를 앞서 있다는 데는 각 후보 캠프 간 이견이 없다. 다만 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 투표를 할수 있을지에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선 결선 투표까지 갈 경우 한 후보 당대표 당선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영남원은 전망도 있다. 당권 경쟁에 한동훈 대 비한동훈 구도가 치러진 탓에 이동 후보의 3, 4위 후보표가 쏠려 단일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나경원 후보가 제가 결선에 가면 원희룡, 윤상현 후보의 표를 모두 흡수할 것으로 본다며 2등으로 가서 결선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승리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는 19일 마지막 TV 토론에서 쟁점이 된다. 나 후보는 오늘 국회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민주당 청정례 법사위원장이 회의에 반대한 우리 당 의원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다고 했다. 의원들이 약간 기소되면 공소 취소를 요구할 건가? 라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정치인이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다만 나 후보는 당시 당직도 아니었고 개인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격분한 나 후보는 그게 개인 차원인가? 제가 제 것만 빼달라고 했나?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라고 소리쳤다. 이어 우리 걸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해야 하니 같이 해달라고 한 것이라면 이렇게 저를 모욕하느냐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 나의 정치 코멘트는 나경원과 원희룡이 막판에 단합할 경우 한동훈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원희룡의 표가 전부 나경원에게 간다고 볼수 없다. 사면 초과에 빠진 한동훈을 끌어내리는 것이 과연 민주당의 대권을 넘기는 결과를 가져온다. 민주당에 지금 이재명이 같은 지금 뭐 범법자를 지금 검사 사칭한 그런 그 법은 정말 구속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다가 이 나라 대권을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한동훈이가 낫는가 이재명이가 낫는가 둘중 국민의힘당은 선택해야 돼요. 너무 갖다 자기 살 깎아먹는 짓을 그만해야 돼. 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7월 20일자 기사 한동훈 결선 때 쉽지 않을 수도 낮아진 투표율 누가 유리할까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